할렐루야. 저는 남미에서 왔습니다. 남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축구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월드컵에서 남미 팀들이 얼마나 축구 잘하는지 아마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는 같이 하면서 아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꼭 일본 월드컵은 그 상 가져갈 것 같은데요. 근데 마지막 결과 보면은 그 유럽 팀은 더 잘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스페인 팀은 그 월드컵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축구에서 우리 생활과 비교하면서 후반 시간이 그리고 초반 시간은 달랐습니다. 초반 시간에는 얼마나 잘한지 상관없이 후반 시간은 더 추야한다. 우리 생활하면서 2010년에 벌써 그 6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지금부터 7월 달부터 그 12월 달까지 어떻게 더 잘 사는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생활 안에서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비교하면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생각하면서 더 주의하는 것을 지금부터 앞으로까지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이렇게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발음은 한국말 조금 어려운데 영어로 말하면은 new creation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말 보면은 뭐라고 했죠? 비조물.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비조물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창세기 1장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비조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조물은 더 다른 말하면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은 3장 3절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 나왔습니다. 니코데무스. 니코데모는 그 이스라엘 선생님인데 그 라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와서 어떻게 이 같은 사람 이 할아버지처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을 성경으로 다시는 그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는 로마서 6장 4절 보면은 새롭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세례 받을 때는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했습니다. 이거 바로는 새로운 살기 위해서 우리 위에 사도 바울로 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활 그리고 새 생명 이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바로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 하나님 연산은 하나님 피조물은 그 회복할 수 있습니다. 뉴크리에이션은 피조물 그 설명하면서 영어로 단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regeneration 또는 reconciliation. 그 regeneration은 한국말 보내면은 재건이라고 합니다. 그 재건은 새롭게 만드는 뜻입니다. 그리고 reconciliation은 여기 본문 보면은 화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화목 영어로 하면은 harmony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reconciliation은 영어로는 그 사전 보면은 화해와 조화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화해
뜻은 예를 들면 원수들이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원수는 이렇게 원수는 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친구되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화는 부부처럼 이렇게 서로 말다툼 가끔 싸울 때는 따로는 잠깐은 헤어진 시간 때 다시 그 관계는 회복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항상 남이 사람이라서 제 아내 한국 사람인데 싸울 때마다 우리 남이 문화는 그 부부 싸울 때는 항상은 반 따로는 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싸울 때마다 다른 방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집에는 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그 자는 시간 그 내기 전에 제 아내 앞에 가서 그 미안하다고 말한 다음에 연속 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반에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빨리는 우리 그 부부 관계는 회복했습니다. 또 여기 그 17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든 생각, 모든 원리, 모든 순간, 모든 행동, 태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후에 그 모두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 보면은 정말 다 모두 지나고 다 새롭게 그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한국 산 지 14년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온 다음에 3개월 후에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원래 가톨릭 사람이라서 왔는데 기독교는 그때 처음으로 그 장로교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말 못 알았기 때문에 사랑 행동 보면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자동차 없기 때문에 지하철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다닐 때마다 제가 사는 곳에 부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청에서 제가 직장 있는 것도 세월에는 부청에서 세월까지는 그 거의는 한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전철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철 타는 것에 듣기는 그 rush hour는 그 사람 많이 있는 시간에 그 제일 중요한 것을 빨리 앉아서 편하게는 가는 것에 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을 그때 제가 그 문 옆에 서 있었는데 그 바로는 제 옆에 있는 자리는 한 사람 일어났습니다. 그럼 물론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반대에 있는 문은 그 어떤 그 아줌마가 이렇게 갑자기 뛰어서 이렇게 사람을 미루면서 가방 던져서 앉았었습니다. 그리고 앉은 다음에 특히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시끄러웠어요. 어떤 팀 같이 있는데. 그래서 앉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여기 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자동차 사온 다음에 제가 고속도로 많이 타는데 사람은 엄청 빨리 운전하고 있는데 시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서 사람들이 너무 급해서 이상한 행동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택시 아저씨만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이해했는데 요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행동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앞에 있는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 갑자기 옆에 있는 자동차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힐까 전도 이렇게 계속 미루는 거죠. 그래서 사고 나기지 않게 제가 한산은 피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라고 하거든요. 먼저 가라 했어요. 제가 안정하게 운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우리 차도 앞에 갈 때는
바로는 뒤에 있는 그 마크는 있는데 바로 그 마크 옆에는 어떤 게 스티커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모양인데 I love Jesus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믿음 생활 얼마쯤 더 살고 있지만 다시 보면은 아주 옛날에 있는 습관, 옛날에는 반식, 옛날에는 가치는 계속 갖고 있는 것을 몇 명 그 더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되었도다는 여기 단어 보면은 과거로 써 있습니다. 과거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말씀은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새롭게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런 말씀은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습, 우리 행동 보면서. 그래서 우리 신학의 교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그 한국말 보내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말씀 통해서 이런 그 교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필리포서 1장 6절 같이 보면은 좋겠습니다. 필리포서 1장 6절 말씀. 필리포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모습 이미와 아직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우리 구원 시작하는 시간부터 그리고 하늘 도착할 때까지 그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은 새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 비철물 맞죠? 발음 괜찮습니까? 새 비철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그 이미 우리는 하나님 축복했는데 근데 아직은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엔조이 할 수 없습니다.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여러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 그 선도들 가운데에서 자기 모습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그 새롭게 만드는지 만약에 실망이나 아니면 그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말씀 통해서 그 위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 마음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성경님 그 역사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상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보면은 우리를 약속 많이 하고 그리고 선물과 탤런트 그 축복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탤런트 그 선물 그 복들이는 아직은 안 받은 사람도 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물론 그 약속대로 너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근데 우리는 왜 아직은 그 축복 안 받는 것을 우리 믿음 방해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할 때는 심리학자들이 병화의 방해에 대해서 그 1급까지는 그 발표했습니다.
우리 평화 마음이 너무 평화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왜 평안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리포트했습니다. 첫째는 영어로 말하면은 pride 때문에. 그 pride는 한국말 번역하면은 자존심, 자존심,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 이 pride, 이 자존심,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 만났지만 그런데 아직은 제가 여태까지 잘하는 것을 여태까지 제가 자신대로 그 모든 이루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는 마음이 변하는 그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로 말하면은 여기 perfectionism. 그 perfectionism 한국말로 완전론, 완전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완전론 우리는 그 어떤 모델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는 물론 예수님까지는 이런 모델까지 따라할 수 없지만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멋진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또 아래 있는 그 사람 전도사님들이 아니면 그 저 같은 일을 잘생기는 전도사님처럼 전도사님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부러워서요 그러는데 매번 그렇게 제가 지참 많이 받는데 근데 아침마다 제가 그 교회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모습 보면은 잘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모델 보면서 우리 완전한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로 이렇게 써면은 fear to change, 변화의 두려움이 이 평안의 두려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바꾸면 제 성격이 바꾸면 제 행동 바꾸면 옆에 있는 사람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신대원에서 마지막 학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 제가 기숙사 안 탔는데 집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직장 다녔기 때문에 항상 제 아내보다 더 저를 집에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먼저 집에 갔기 때문에 우리 아들 그 요엘이 어린이집에서 먼저는 픽하하고 그 집에 가서 전서 발레 그리고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남인 사람 그래요. 한국 사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남인 사람들은 발레, 전서, 요리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을 요리 잘해요. 맛있어요. 제 아내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요리하고 우리 아들에게 그 밥 먹이고 있는데 어느 날 만약에 제 아내 직장 때문에 늦게 오면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전으로 집에서 만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 늦게 왔어요. 집에 늦게 왔는데 벌써 우리 아들 다 저하고 저녁 먹었는데 아내 집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제 아내 늦게 오는 집에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그 엄마 필요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직장보다 그리고 어떤 일보다 가족 더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그 다음에 직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물론 조금 반시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아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해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살살해 문 열었어요. 그리고 인사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아들 얼굴 확인했고 제 얼굴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항상 제 아내 늦게 왔을 때는 왜 늦게 왔냐고 그런지 이렇게 강하게는 말씀인데 근데 그날은
아무리 제가 약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제 안에 더 걱정하는 거예요. 아, 왜 할 말이 안 하냐고. 그리고 아, 아마 더 조금 있다 우리 요엘이 잘 때는 아마 혼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앉아있는 곳에 일어나서 그 식사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지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식사하러 그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요엘 아빠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은 거죠. 아니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부담스러워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그 싫어하십니까? 이렇게 보는데 아니 그냥 원래대로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갑자기 행동이나 마음에는 편하면은 더 두려운 마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그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네 번째는 변화 원치 않는 마음이 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 제가 왜 변화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성격이 바꿔야 됩니까?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 우리 있는 대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그 모델 그 방향 따라서 우리 물론 점점점 그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약에 바울 때문에 이렇게 이 마음 있는 우리 변화 안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 안 하면은 그래서 항상 그 믿음 생활 실패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화 가능성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변화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 보면은 아 저를 절대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직은 이 나쁜 성격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몇 명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이렇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표현하는 방향은 실패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족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motivation. 이 motivation, 이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아 물론 오늘 주일날 교회 안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설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저는 많이 울어서 많이 은혜 받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또 다시는 원래 있는 사람대로 일어났습니다. 짜증나고 그 급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모티베이션 받기 위해서 계속은 어디 있는지 더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페일이는 느낌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동기 받아야 된다. 아 뭐 해야 된대. 그 누가 전화와 해서 그 아무리는 찾았는데 계속은 페일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식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 새로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아기처럼 먹어야 됩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척 필요합니다. 그 만약에 척 안 주시면은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 아닙니다. 금방 병 생기고 그리고 만약에 그 병은 그 더 심하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묵상 안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계속 안 들으면은 건강한 사람 믿음 건강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받을 수도 있고
이상한 은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fail 있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 아니고 하나님 신뢰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점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은 14년 됐는데 맨 처음에 저 같은 사람 이렇게 그 브라이 높아서 그 인내 없는 사람 그리고 급한 사람 이렇게 짜증나는 사람 있는데 과거 보면은 옛날보다 제 핸드폰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나아요. 훨씬 잘하셨는데요. 옛날에 인내 없는데 요즘 사랑 아무래도 저를 말해도 뭐 어차피 외국 사랑이니까 상처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옛날에는 많이 논당하고 그리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 상처 많이 받았는데 요즘 아무래도 저도 그 누가 말했는데 아무도 느낄 수 없습니다. 알았어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싸워요. 누가 이 말하고 그런 사랑이 있으면 바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 누가 저한테 말하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서 그냥 스마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사람 만드는지 바로는 하나님입니다. 제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점점 그 문제 통해서 그리고 축복하면서 그리고 사랑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는 점점 변화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론 이 일극까지 방해 때문에 아니면 죄 때문에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보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마푸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는 은혜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 통해서 항상 내 실패, 내 잘못한 것, 내 죄에서 하나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성공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 성공에 대해서 뜻이 달랐습니다. 믿음 성공에 대해서 발언은 두 단어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repent과 return. repent은 희해하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죄하면은 다시는 그 죄는 고백하면서 그 우리는 희해하는 마음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그한테 기도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return 하나님을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한사는 희해하면서 리펜하면서 그리고 한사는 하나님 돌아하는 하면서 우리 믿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 2명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착한 아들, 책임감 있는 아들인데 막내 아들은 조금 날라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막내 아들 아버지 앞에서 와서 아버지 저를 여기 일보다 도시 가서 장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 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계속 생각한 다음에 아들한테 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시내 가서 장사했는데 그 장사 잘 못했기 때문에 그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글소도 없고 친구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돼지 있는 기는 집에서 거기서 돼지가 같이 있는 그 밥 먹고 있는 동안 다시 하는 그 자기 아버지 집에 생각하면서 그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전서 달라고 한 다음에 그 아이가 아버지하고 그 관계는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항상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세우는 계획, 세우는 그 목표에서 그 우리 캔돈 때문에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방식 때문에 맨날 다른 곳에 가고 있는 것을 그 축복, 그 목표는 미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일러스트레이션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디로 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큰 동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그리고 하늘 갈 때까지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있는 만큼 1m 정도 이렇게 만큼은 그 만약에 우리 믿음 생활은 그 생각하면은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방식 계속 거치비 세고 가꾸면서 이 길이보다 이렇게 우리는 그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시작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는 다음에 어느 날 우리는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실패하면은 다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시는 길에는 돌아가서요. 그 앞으로는 조금 더 가서 하나님 그 방향 하나님께 계획 주신 것을 더 간 다음에 또 우리는 그 다른 그 이유 때문에 다른 곳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실패한데 다시 하나님 주시는 길에서 돌아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앞에서 세운 목표는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길은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만드는 길인지 그리고 우리는 만드는 길보다 얼마나 긴지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공하는 길이는 짧아요. 하나님은 우리 계획하시는 것을 얼마나 잘 보는데 그런데 우린 계속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활, 행동, 순간,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 그 목표, 그 계획은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누구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도 뭐 하는지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다시는 성공하는 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20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시작.
이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영어로 말하면은 ambassadors. 그 대사. 그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로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자기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 부르신 것을 그 확실하게는 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제사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목사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도 될 수 없고 만약에도 선교사님도 다 모두 될 수 없지만 우리 변신도로 하나님하고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사역자들이라고 아주 큰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변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같이 간증하면서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탤런트 없지만 우리는 능력 없지만 그리고 부처가는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미 구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간증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두 사람들에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는 것 이유는 여기 바로 20절 말씀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목 영어로 말하면은 reconciliation 그 화목으로 그 화목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밖에서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습니다. 이 새 생명 주시는 생활은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안 믿는 사람 위해서 아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계속은 축복하고 계속은 도와주고 계속은 새 비철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남미에서 왔습니다. 페루 남미에서 가톨릭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이 종교인 나라이니까 종교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습대로 아주 잘 사는 그리고 거룩한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는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면은 신부님과 수녀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 언제든지 만나서 그 수녀님 만나서 항상 우리 인사 잘하고 왜냐면 그 한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베르소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신부님하고 그 수녀님들이 다 좋은 사람 아닌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으로 어떤 사람 모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근데 마음속에 한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그 우리를 그 역사 안 하면은 우리는 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만 바꿀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톨릭 나라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제 친구 중에서 그리고 제 가족 가운데서 가톨릭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한번 안 맞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안 읽은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 세상에 떠나서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것을 확신은 오는 것을 사람 많습니다. 남이 사랑에 대해 물어보면 만약에 오늘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물었다면 물론 하늘에 못 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자기 사식 보면 한산 실패 한산 그 누려했지만 아무래도 잘하는데 겉으로는 다른 사람은 칭찬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보면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보내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다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부르십니다. 기도는 하나부터 있습니다. 우리 페루, 우리 남미 나라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 나라들에게 선교사 많이 파송 받을 수 있도록 그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직 만약에 우리는 실패한 거 있는 느낌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는 아직은 이 변하는 방에 갖고 있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 믿는 사람 위해서 제가 아는 사람 아직은 우리 교회 그 같이는 못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은 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